안녕하세요. 뷰티블로거 새벽이에요. 요즘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졌는데요. 추운 건 정말 싫지만 저는 눈을 굉장히 좋아해서 이번 크리스마스에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길 벌써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눈꽃송이 메이크업을 준비했어요. 크리스마스에 형형색색 화려한 메이크업도 좋지만 화이트 글리터와 속눈썹을 강조해서 크고 청순한 눈매를 연출하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이번에 이 노하우로 마리끌레를 촬영을 했는데요. 12월호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럼 메이크업 진짜 시작해볼까요? 섀도우부터 시작할게요. 펄감이 있는 스킨톤의 섀도우를 눈두덩 전체에 펴발라주세요. 피부톤보다 아주 약간 어두운 섀도우로 쌍꺼풀 바깥에 음영을 주듯 칠해줍니다. 화이트 펄 피그먼트를 새끼손가락으로 쌍꺼풀 안쪽 라인에 콕콕 찍어가면서 채워주세요. 언더라인도 얇은 브러쉬로 화이트 펄 피그먼트를 콕콕 찍어가면서 채워주세요. 눈 앞머리를 위쪽 쌍꺼풀 라인이랑 살짝 이어줘도 좋아요. 지금까지는 눈이 부어 보일 수 있지만 조금 더 지켜봐주세요. 붓타입 아이라이너를 사용해서 점막을 콕콕콕 찍어주면서 채워줄게요. 속눈썹을 강조할 거기 때문에 따로 아이라이너를 두껍게 그리지 않고 눈꼬리도 따로 길게 빼지 않았어요. 뷰러로 속눈썹을 여러 번 집어주세요. 여기서 메이블린의 신제품인 메가 아이즈를 사용할 건데요. 이렇게 메가 브러쉬와 마이크로 브러쉬로 되어 있어요. 메가 브러쉬는 글래머러스한 볼륨을 만들어주고 마이크로 브러쉬는 언더래쉬까지 촘촘하게 발라지기 때문에 더 속눈썹이 풍성한 눈매를 만들어줘요. 먼저 메가 브러쉬로 여러 번 덧발라 속눈썹을 짙고 풍성하게 연출해주세요. 그리고 마이크로 브러쉬로 언더 속눈썹을 한 올한올 빗어주세요. 그리고는 옆으로 비벼서 마스카라 액을 많이 묻혀준 다음 얇은 브러쉬를 세워서 살짝살짝 가닥을 지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족집게로 가닥을 집어서 확실하게 뭉치게 해주세요. 언더 속눈썹은 위에 속눈썹보다 더 숱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가닥가닥 뭉쳐줘야 아 언더래쉬 좀 또렷하구나 하는 인상을 만들 수 있답니다. 이렇게 언더 속눈썹을 하고 안하고의 눈 크기가 차이가 크죠? 글리터와 속눈썹을 함께 사용하면 글리터는 눈매를 좀 더 반짝여 보이고 속눈썹은 좀 더 길어 보이는 시너지 효과가 나요. 아이브로우는 빈 곳을 채워준다는 느낌으로만 칠해주고 경계선이 너무 또렷하지 않게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세요. 하이라이터를 양볼, 코, 턱, 이마를 중점으로 얼굴 전반적으로 쓸어주듯 사용해주세요. 블러셔는 눈 아래, 그러니까 코 옆에까지 칠해주면서 추운 겨울에 발그레발그레한 귀여운 볼을 만들어줄 거예요. 누드톤의 반짝이는 립글로즈를 전체적으로 발라주고 안쪽은 그보다 좀 더 진한 컬러로 채워주세요. 이렇게 하얀 겨울에 눈꽃송이 메이크업이 완성됐어요. 화려한 글리터 메이크업도 좋지만 이렇게 속눈썹을 활용해서 청순하고 큰 눈방울을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여기까지 화이트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눈꽃송이 메이크업을 해봤어요. 어떠신가요? 뭔가 왠지 데이트 같은 거 나가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럼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은 저처럼 감기 걸리지 마시고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그럼 이상 새벽이었습니다. 안녕!